그래서 전월 컨퍼런스 아니 EGM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박한지혜입니다. 네, 78세 남한 호흡곤란주소로 내원한 분입니다. 파록시즘을 플러터, 페프 과거력 있으며 이전 TV 프롤랩스의 CVR TR로 TVR 시행받은 기억력 있습니다. 최근 에코상에서 EF 74% 바이애트럴 엔론지먼트 소견 및 레지듀얼 모더레이트 TR 소견 있습니다. 현재 멀티액이랑 믹시하나 복용 중인 분이었습니다. 이전 OP 당시 수술장 소견입니다. 라이트 에이트리톰이 시행받았고 세인트주드 에픽 23mm로 TVR 시행받았던 분입니다. 엑스레이상 카디오메갈리 소견이 있었으며 프로멘탈하게 라이트 에이트리알 챔버 인라지먼트 소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 이번에는 디시미아랑 팔피테이션 주소로 입원을 하였는데 이전에도 에이트리알 플러터 확인이 되었던 분이고 이제 당시의 EKG입니다. 150회 정도의 톤 에이트리얼 플러터 소견 있고 V1에서 이니셜 인버티드 디플렉션 이후에 업라이트 소견 있고 인페리어 리드에서 인버티드 디플렉션 소견을 보여서 제 라이트 사이디드 에이트리얼 플러터 의심되는 환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AAD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이너스 리듬 확인되었으나 이제 근번에 디심니아랑 팔피테이션 주소로 입원하여서 이전 도큐멘트 된 아이트럴 플러터와 유사한 타키카디아 있고 제 V1에서 프로드한 인버티드 디플렉션, 인페리어 리드에서 인버티드 디플렉션 소견으로 역시 라이트 사이드 아이트럴 플러터 의심되는 소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플러터 어블레이션 위에서 EP 스터디 시행하였습니다. 카테터 포지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P 시행 당시에 타키카디아 있었던 상태였고, 제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는 220ms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제 사이클 랭스의 대부분을 RA가 차지하고 있어서, 제 라이트 사이티드 마이크로 리엔트런트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이 RA 3, 4를 보았을 때, 프래그먼트 포텐셜이 있어서, 사진이 가려져, 엑스레이가 가려져. 예. 네, 이전 에트리오톰이 사이트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하이아레이 3사의 프래그먼티드 포텐셜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니셜 타키카디아는 제 EP 스터디 당시 이니셜 타키카디아는 ECG 도큐멘티드 ECG와 사이클 랭스가 거의 유사하고 인페리어리드 인버티드 디플렉션 그리고 V1에서 인버티드 디플렉션 소견으로 라이트 사이드 마이크로 리엔트리와 유사하였습니다. 제 CS, 오스, 맥카테터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시에 PPI-TCL 15ms 정도로 리엔트리 서킷과 가까운 소견이 있었고 제 에트리아 액티베이션 시퀀스 상에서 CTA는 블록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맥카테터로 하이 라터럴 아래의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시에 PPI-TCL 8ms 정도로 리엔트리 서킷과 이것도 가까운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 프리비어스 카디악 서저리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CTI 디펜던트 에이트리얼 플러터로 CTI 어블레이션 먼저 시행을 하였습니다. CTI 어블레이션 RF4 이후에도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는 이니셜과 동일하게 220ms 정도 확인되었고 CS-OSS에서 투투한 컨덕션이 확인되어서 CTI 디펜던트 플러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이전 아트리오토미 스컬 릴레이티드 마크로 리엔트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RA 액티베이션 맵핑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액티베이션 맵상에서 크리티컬 이스머스로 생각되는 얼리 미츠 레이트 부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볼티지 맵인데 이제 액티베이션 맵의 크리티컬 이스머스로 생각되는 부위 위아래로 스카에 의한 펑셔널 배리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게이션 맵상에서 이전 표시하였던 크리티컬 이스머스 주위 위쪽으로 SVC가 이제 아나토미 배리어로 작용하고 해서 이제 한 개의 룹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아래쪽 스카에 대한 펑셔널 배리어로 이제 한 개의 룹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이제 팔자 모양으로 이제 더블 룹 리엔트리가 있는 것으로 프로파게이션 맵상 보았습니다. 팔자 모양으로 어디 어디로 되는지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나, 여기가 이스머스인데, 이렇게 하나 돌면서, 이렇게 하나, 요 뒤쪽으로 이렇게 하나 돌아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는 CTI를 타고 도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CTI는 파고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CTI 블레이션을 다 하고 나서도, 일단 사이클랜스가 전혀 변하지를 않아서, 영향을 받지 그러면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위에 지금 X 비슷한 부위가 적으시고 혹시 H를 통해 스캔이 없는지 없는 부위 에티럴토미 스카는 이제 사실 그 영상 아그 그림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아서 그냥 글로만 예 그래서 이쯤 이렇게 하고 볼티즘에 볼트리는 한번 이렇게 뽑아야 돼. 이렇게 조금 라테랄 쪽에 IBC 그쪽에서 수업 방법이 좀 하나 될지 않아야 될까요? CTI를 안 돌리면 예. 서울빛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IBC하고 라테랄 아래 쪽에서 뭔가 수업 방법이 좀 하나 될 수가 있는데 한번 프로포이션 해보겠습니다. 포르코리안 그러면은 또 크리스마스 타고 크게 돌아서 팔팔스 리몬 돌고 하나는 어퍼로프라고 포스피어에서 SVP 분이 메인 아니고 그 뒤에도 보는 거 한번 봐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하야레의 슬로우 컨덕션 시그널 부분인데 예.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그리드 카테터로 확인하였을 때 하이 라터럴 아리엘 프래그먼티드 포텐셜 역시 확인할 수 있었고, 아까 액티베이션 매핑과 같이 이를 타겟으로 RF 어블레이션 시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위의 RF 이후 10초 내에 타키카디안 터미네이션 되었고, 10초 내로 이제 타키카디아는 터미네이션이 되었고,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액티베이션 매핑에 더해 이제 엠파피시스 맵상에서 이제 니어 필드 포텐셜과 크리티컬 이스무스로 생각되는 부위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크리티컬 이스무스에서 SVC 위쪽까지 익스텐션 하에서 RF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오티니어 필드 그냥 오티니어 필드만 한 거예요. 로봇스가 스킨 거예요. 보냈으면 아파트였으면 Near field, 오티니어 필드만 예. 한 거예요.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RF 이후에 타키카디아는 터미네이션 되었었고, 이제 맥카테터로 로 아래의 페이싱 시에 CSOS까지 140, CSOS 페이싱 시로 아래의 맥카테터까지 137 정도 확인되어서 CTI 블럭은 확인이 되었었던 분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그리드 카테터상 이전 아트로토미 사이트의 레지듀얼 프래그먼티드 포텐셜 확인되어서 이에 대해서 추가 어블레이션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추가 어블레이션 시행 후 A스터디 시행하였고 프로그램드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 이후에도 타키카디아는 유발되지 않아서 시술을 종료하였던 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했던 볼티지 맵과 액티베이션 맵과 볼티지 맵 다음과 같습니다. RF 이후 심전도 11이든 심전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간단하게 포스트 카디악 서저리 매크로 리엔트리트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카디악 서저리 이후에 마크로 리엔트리트 AT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는 이제 Large Central
터클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이제 아스트로토미 사이트의 스카브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트럴 옵스터클 주변으로 이제 레터럴, 포스트럴 레터럴 아래의 월을 통해서 프로페게이션 하는 것이 이제 넌 CTI 디펜던트 스카릴레이티드 마스콜 인트리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제 다만 포스트카디악 서저리 이후라고 하더라도 70% 이상의 경우에는 CTI 디펜던트 마크로 리엔트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트리오토미는 SVC와 IVC의 바이패스 캐뉴레이션 이후 서전스 뷰에서 TV가 바로 보이게 되는 부위에 레터럴 사이드의 종축 절개가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아트리오토미 스컬 릴레이티드 리엔트리의 경우 보이는 액티베이션 맵과 같이 스커에한 센트럴 옵스터클이 가운데 있고, 이쪽으로는 SVC에 대한 아나토믹 배리어,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IVCN에 대한 아나토믹 배리어가 있어 리엔트리 룹을 형성하기 쉽고, 이게 저희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프로그레이션 맵에서와 같이 SVC, IVCN, 아나토믹 배리어가 양단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블 룹 리엔트리도 많이 관찰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아트로토미 스카 같은 경우에는 프래그먼티드 포텐셜, 로우 볼티지 포텐셜이 관찰되고, 펑셔널 배리어에 대한 더블 포텐셜 또한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블레이션 타겟은 프로퍼게이션 맵에서 확인된 크리티컬 이스머스를 타겟으로 하고, 스카에서 아나토믹 배리어인 SVC 혹은 IVC까지 리전을 익스텐션함으로써 리엔트리를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디악 서저리 이후라도 CTI 디펜던트 플러터가 가장 흔한 형태이고, 아트리오토미 스컬 릴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CTI 디펜던트를 미믹하여서 구별하기 힘들 경우가 많아서 아래 리엔트리에서는 CTI를 같이 해주는 것이 대부분 권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 연구에서 포스트 카디악 서저리 이후에 넌 CTI 디펜던트 리엔트리로 확인된 환자에서 해당 리엔트리만 어블레이션 하였을 경우에 추후에 CTI 디펜던트로 재발하는 경우가 83%에 이른다고 보고한 논문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되고, 아래의 리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CTI는 어느 경우든 필요한 것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만 마치겠습니다. TBR을 따로 했어요. CTI 자를 때 어렵지 않았어요? 네, 최근에 어쨌든 마지막에 확인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중간에 시퀀스가 바뀐 건 아니었어. 근데 정말 CF 오른쪽으로 가는 게 특선으로 뛰더라고. 뭔가 중간에 바뀌었어. 네. 뭔가 이상한 가족 같고 왔는데. 이치랑 텍사스 CTI랑 유튜브로 먼저 자르고 시작한 게 나왔던 거고, 근데 이 프로세스가 있으니 블록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 없이 잘 됐어요. 쉬울 건 쉬울였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거기 링이 있으니까 링은 근데 링은 했는데 거기는 퓨처를 해놔서 이게 제조가 좋으면 그 아래 조금 더 이미 퓨처를 넣어주면 블록 이미 다 날아갔을 가능성이 그리고 많이 나누고 싶네요. 에블리 다행이지 않은데 많이 참고해서 근데 저희 가끔 헷갈리는 게 이게 이렇게 잘 돌려가면서 보지 않고 CTI 디펜던트 실수할 수 있거든요. 나도 얼마 전에 프리마이트럴 리엔트리인데 시퀀스도 CTI고 폭시널 CS 대신에 엔트리먼트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랩탑에 이스머스가 없었는데 이거를 할때그 3D맵 만들 때 처음에 지오메트리 잡을 때부터 나나 평가 바운드를 표시를 해놓으세요. 트라이카스 밸브나 마이트럴 밸브나 SVC 잘라먹게 해야지 도형까지 이게 거기에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잡고 그러면 지난주에 네, 하면서 그래도 정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거 좋다고 그런 이어필드 맵도 좋고 딱그 포인트로 날아가고 이어필드 랑 이어필드 구분해주는 아이고 파필드 시그널을 파필드하고 자연을 잘하고 되게 반짝반짝한 이어필드 반짝반짝한 파필드는 전부 다 페이지하게 붙어있잖아요. 뒤에 있는 사진 원래 그렇지 한번 옆으로 조금만 해볼 수 있어요? 하나 옆으로 옮겨주면 되겠지?
여기서 어떻게 색깔이 바뀌었다고? 아니, 이건 변종이 되는 걸 말하는 왼쪽이 그냥 레귤러고 레귤러 액티베이션 레귤러 아, 파마 이렇게 이렇게 변한 내가 스파필드라는 거구나. 우리 저게 랩카테타로 만들면 포카레이티 라이테이처 펜디지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저 가려면서 파필드하고 다시 프레스를 다 해줘야지 그리고 저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피프시로 하이프리퍼시의 시그널만 남기고 이런 프리퍼시의 필터링에 대한 근데 그러면 좀 새로 들어가서 이번에 나오는 에세이 거기서는 좀 더블 먹는 거 아니야? 여기 스토를 하면 이런 걸 갖고 있어 이제 오히려 그 사이트에서 로컬티를 날리는 게 이제 인프라이버를 설명하는 마이크로 퀴즈를 할수 있는 근데 시간은 안 들어 그냥 불티지에 가서 알아서 잡히는 쪽에 트렌드가 오블레이션 콘텐츠는 이피션시를 올리고 시그널 매핑하는 거는 조금 충분히 떨어지더라도 이피션시를 올리는 쪽으로 가고 매핑 콘텐츠는 하이덴스티가 있는 시그널 프로세스인 남쪽에서는 조금 발표 마치겠습니다. 헬로우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컴퓨터 데이터